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범호 기자, 충남도는 우선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청이 이전하면서 생겨난 내포신도시는 올해로 조성 8년 차를 맞고 있는데요. 그동안 발전이 정체돼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혁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줄곧 내포신도시를 조성지로 꼽아왔는데요. 양승조 지사는 도민보고 기자회견에서도 혁신도시 장소는 제로네 여지 없이 내포신도시가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을 환황의권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과도 가장 부합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충남은 물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내포신도시가 최적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이점을 언급했는데 양승조 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발전시키면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냐, 또 국가 균형 발전에서 혁신 시장이 필요한데 그랬을 때 적지는 우리가 내포 신도시다. 또 내포 신도시야말로 새롭게 부지 마련 확보라는 절차가 필요 없고 어떤 이해 충돌이 없기 때문에 내포 트윈실과 내포 신도시가 그 혁신 도시 장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혁신도시 지정은 올해 하반기쯤 이뤄질 전망인데요. 내포 신도시를 공유하고 있는 홍성과 예산 지역에서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내포신도시는 홍성 홍보급과 예산 4교읍에 걸쳐 조성됐습니다. 이 때문에 두개 지자체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됐는데요. 양 지사는 홍성과 예산이 모두 내포신도시 범주에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성과 예산은 균투법 통과를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혁신도시가 가시화되면서 이를 지역 발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먼저 홍성구는 시승격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에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기업과 대학, 종합병원 등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인 만큼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구는 내포신도시 환황의권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조기 지정을 위해 충남도와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구는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내포신도시 불균형 개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포신도시 내 예산 지역의 경우 개발 속도가 상대적으로 뒤처져 지역사회에선 균형 개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혁신도시를 계기로 예산 지역 인프라와 광역 교통망 확충, 미래 신사업과 연관된 공공기관 유치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역시 내실 있는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충남도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